안녕하십니까. 예보관 장현식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서울, 경기도와 충청남도는 늦은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한때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충청남북도와 전라남북도는 오후 한때 눈 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강원도 영동지방은 북동기류의 영향으로 차차 흐려져 내일 늦은 오후부터 눈이 오겠습니다. 날씨 관련입니다. 현재 지상 일기도를 보면 우리나라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게 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지상 예상 일기도를 보면 우리나라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서울, 경기도와 충청남도는 늦은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한때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충청남북도와 전라남북도는 오후 한때 눈 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강원도 영동지방은 북동기류의 영향으로 차차 흐려져 내일 늦은 오후부터 눈이 시작되겠습니다. 특히 강원도 영동지방의 눈은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면서 동해상에서 유입되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와 상층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가 만나 대기가 불안정해져 짧은 시간에 강한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각종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중부지방과 전라남북도에는 눈이 쌓이는 곳이 많겠으니 해넘이와 해돋이 등 야외 나들이 차량은 안전운행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